예,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취급하던 그런 이 세리 레위를 부르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레위는 누구예요? 다른 이름으로 하면은 마태지 마태. 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메 마태.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사악한 자로 여기는 죄인으로 여기는 세리. 지금은 아닙니다. 아, 지금은 뭐 세무공무원들이 많으신데 그런 게 아니지.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삼던 이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이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뽑아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레위는 당시에 부당한 세금 징수를 일삼으면서 돈을 버는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님 만난 후 치유되고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됐습니다. 이 레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는데 첫째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잘나거나 더 도덕적으로 의롭거나 뭐 이래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주권에 의해서 우리 장로님 예정이죠. 예정과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고 그 다음에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또 구원해 주신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다 이 소명이라고 하는데 소명. 어제는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수예배 때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의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소명의식이. 이 또 하나의 소명의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전업주부로 있는 분도 있고 직장 다니는 분도 있고 사업하는 분도 있고 뭐 저는 목회자고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셨습니까? 첫째는 여러분 거기서 돈을 버셔야 되죠. 그죠? 뭐 좀 더 고상한 말로 하면 자아실현을 하고 예? 자아실현을 하고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도 벌어야죠. 예, 돈도 벌고 또 가정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학생은 사업도 해야 되고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해서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 직장생활을 하죠. 그 1차적인 목적이지만 또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거기서 소명이 발동해요. 단지 먹고 사는 문제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부르신 건 아니에요. 그곳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곳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구원하라고 여러분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불렀고 다 여러분 있는 그곳으로 어떤 분은 전업주부로 불렀고 직장인으로 불렀고 다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이유. 이걸 갖다가 이런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산다 그래요. 소명의식.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옆에 갈 때까지 이 소명의식 속에서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사명이. 내가 뭘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뭘 위해서 살다 죽어야 되는가. 사명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뭐 그 무슨 일을 하든지 일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돈 버는 걸로 자기 혼자 쓰고 뭐 이러다 그냥 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런 1차적인 목적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2차적인 목적,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요새 아침에 제가 이 신년 새벽 기도 성구영신 예배 때부터 기도 응답받고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고 복을 받고 이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왜 복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왜 복을 받으려고 그러세요? 제가 왜 복을 받으려고 할까요?
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시는 일이 좀 잘 되고 형통하고 왜 그러라고 설교할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복 그게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게 우상숭배가 돼요. 내가 왜 복을 받아야 됩니까? 왜 하는 일이 잘 되고 왜 사업이 잘 되고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왜 이런 육신의 일에 열매를 맺으라고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 기도를 합니까? 단지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일에 쓰려고 해요. 쓰려고. 더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런 일을 하는데 필요하잖아요. 다 물질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으라니까 그냥 그 복, 돈, 뭐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그냥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것만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 다 벌은 다음에는 그냥 이거 그냥 나를 위해서 쓰다가 죽는다면은 이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복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직장에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는 데 사용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게 해주세요. 이 뒷기도가 돼야 진정한 신앙이에요. 이런 의미의 진정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레위의 인생을 보면 바로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레위의 인생을. 자, 오늘 이 죄인인 레위를 부르셔가지고 주님이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그때 이 레위가 자기의 것을 죄악된 부분은 버리고 자기의 것을 드려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 참 이 말씀 잠깐 아침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죄인인 나를 부르셔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열두 제자를 뽑으실 때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취급하는 세리입니다. 14절 한번 불러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예, 여기 보면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레위는 이제 마태복음을 쓰는 이 마태 예수님의 열두 제자인데 레위는 누구냐면 도로에서 통행세를 징수하던 세관이었어요. 통행세.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헤롯 대제라고 하는 그 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어제 그 성전을 맨 처음에 지었던 그 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로마에서 그 헤롯에게 이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다스릴 권한을 줬기 때문에 한 나라였어요. 한 나라. 그러니까 통행세 낼 필요가 없었죠. 근데 그 헤롯이 이제 BC 4년경에 죽습니다. 이 사람이 6년 정도인가? 이 헤롯이 죽어요. 헤롯이 죽으면 이제 그러니까 이 로마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유대 땅을 이거를 어떻게 통치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헤롯이 잘 정치를 해가지고 헤롯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에게 분할해서 통치하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 유대 땅 남쪽 지금으로 하는 우리 이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은 헤롯 아켈레오스라고 하는 아들 이 통치하게 해줬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 우리로 말하면 강원도 이 황해도 이쪽이죠. 황해도가 아니라 저 한경도 동쪽은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통치하도록 해줬고 그 다음 이 서쪽 지금으로 하는 우리나라 이제 경기도 충청도 이쪽 서쪽 전라도 이쪽 서쪽은 헤롯 이 안티파스라고 하는 아들이 통치하도록 세 부분으로 나뉘었는데 이 북쪽에 있는 이 동서 두 나라는 계속 이 두 헤롯 빌립 안티파스가 통치했는데 이 남쪽에 있는 헤롯 아켈레오스는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하게 통치를 해가지고 유대의 지도자들이 항의를 했어요. 로마에 가서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그럼 로마는 자기가 지배하는 통치자를 세워놓고 그 통치자가 거기서 폭정을 한다고 거기 항의를 하면 이 사람 죽어요. 쫓겨나요. 그렇게 통치를 했어요. 안 그러면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로마에서 헤롯 아켈레오스를 쫓아내고 거기에 그 남쪽에는 AD 6년인데 그때가 유다 지방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남쪽 지방은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파견해서 직접 다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그 총독이 누구예요? 빌라도지 빌라도. 그래서 거기만 로마 총독이 있는 거고 위쪽은 자치하도록 왕을 헤롯의 두 아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 읽다 보면 헤롯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이 또 두 명 더 나와요. 도대체 헤롯 이거 다 누구지?
다 다른 헤롯이야.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오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고 뒤에 나오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2세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 교육시킬 때 이걸 다 가르쳤어요. 배경사 가르칠 때 굉장히 수준 높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 가르쳤어요. 그 헤롯만 누군지 알아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반으로 갈렸잖아요. 이쪽은 헤롯 누가 빌립이, 서쪽은 안티파스가 하고 있으니까 옛날 진의 아버지 갈 때는 한나라였기 때문에 통행세 이런 게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통행세를 받기 시작했어요. 얘가 서쪽에 있는 애. 그래서 동쪽에 있는 사람이 서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세금을 내야 돼요. 우리 세금 내요 안 내요? 내지. 국도로 가면 안 내지만 고속도로로 가면 세금 내야 돼요. 통행료 굉장히 비싸요. 만 원도 넘을걸요? 한 부산까지 가려면 얼마 내야 돼요? 엄청나게 많이 내야 돼요. 우리도 댕길 때 엄청나게 많은 세금 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여기서 가서 강남 갈 때도 세금 내야 돼요. 2,000원. 2,000원 아까워갖고 난 돌아가요. 이렇게 남대문을 해서 남산 타고 돌아가요. 어? 세금 내. 그러니까 세금을 냈는데, 이니까 이제 세금을 안 내다 세금을 내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죠.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런 데다가 또 이 부당한 세금을 더 걷잖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원성을 사고, 예? 그 자기 민족의 피를 빠는 이런 사람으로 이제 그 욕먹고, 자기 민족들에게 그런 거죠. 특별히 동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막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레위가. 그리고 이제 성경에 누가 보면 나오는 이 또 한 사람 세관이 나오죠. 예? 그 사람도 삭개오. 삭개오는 이 사람은 이제 말단 직원이고 레위는 삭개오는 지문한 국세청장, 지방 국세청장에 그 사람은 고위 관직이고 로마의 관직, 로마의 세관이고 이 사람 통행세 받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이런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셔가지고 인간적인 흠이 굉장히 많은 사람, 아니 좀 그 거룩한 일을 하려면 좀 흠이 없는 사람을 좀 나 같으면 좀 택해가지고 그죠? 예? 그렇게 하겠는데 인간적인 흠이 많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이 부르심, 소명. 그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냥 가셔도 되는데 굳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들어서 열두 제자로 쓰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하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적인 조건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슨 세상에 강한 자, 많이 배운 자, 돈 많은 자 이런 거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질그릇 같은 우리를 들으셔서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셔요. 하나님. 그래서 감사해요. 제가 저를 봐도 연약한 자인데 예? 형편없는 자인데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들, 아버지가 목사인 친구도 있고 막 진짜 공부를 너무 잘해요. 제가 이렇게 수학 문제 풀다 몰라서 진짜 가서 물어보면 전교 1등하는 문과시 1등하는 친구는 지금 변호사예요. 그런데 뭐 그냥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딱 보면은 머리가 좋으니까 네 줄만 쓰면 답이 다 나와. 네 줄만 쓰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아 이런 사람 친구들 많은데 굳이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를, 별로 똑똑하지도 않은 저를 하나님 이렇게 목사로 삼아주셔서 에? 세상적으로 강하고 머리 좋고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가 훌륭한 게 아니고 누가 위대하신 거예요. 나 같은 몸을 붙들어가지고 목사로 설교하게 하는 그분이 위대하신 것이지 여기서 설교하는 이 인간은 아무것도 죄인이에요. 죄인. 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성경 찾으면 정신이 번쩍 나요. 1장 26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게 하나님이 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 같으면 여러분 회사에서 자기네 직원 하나 뽑는데도 얼마나 힘들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래서 결국 4단계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날고 기는 애들만 와 있어요. 무슨 뭐 학벌을 안 본다는 다 거짓말이에요. 4단계 마치고 와 있으면 진짜 학교에서 날고 기는 애들,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들만 다 와. 걔네끼리 또 경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뽑아.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오히려 연약한 자를 하나님 들어서 구원해 주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세요. 네? 질그릇 같은 존재,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네?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이 들어서 쓰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부르셨어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인생을 이런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 바로 소명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잘것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냥 드리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그냥 나 자신을 드리면 돼요. 아, 나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요. 아, 겸손한 건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그거 교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 몸을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게 겸손이고 믿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들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겸손을 가장한 교만. 예레미야서, 예레미야가 맨 처음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불렀지 않습니까? 에? 내가 너를 들어서 선지자로 쓰기를 원한다. 네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 했더니 예레미야가 딱 생각해 보니까 저 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 증거했다 맞아 죽게 생겼어요.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을 가장한 핑계를 대잖아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애 같은 존재, 언나 같은 존재입니다. 에? 나는 말도 잘 못하는 존재예요. 에? 다른 사람 쓰세요. 그리고 안 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이런 태도를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그래? 너를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네 입에 말씀을 주고 너를 들어서 내가 쓰리라. 아멘. 무슨 네가 잘나서 쓰는 거냐? 우리는 드리면 돼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몸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리면 돼요. 그럼 나머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날 써주세요. 그러면 교만이지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인 거 압니다. 하나님, 그런 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드리세요 여러분 몸을.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고, 여러분은 그냥 막대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거예요. 네. 올 2018년은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려서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우리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깨끗한 존재가, 깨끗한 거룩한 존재가 돼야 됩니다. 거룩한 존재가, 이 거룩이 중요해요. 하나님 옆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레위처럼 죄짓고 죄인이고 손가락질을 받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은다면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 잡아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 다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를 죄 있다 하지 않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다시는 이 같은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다시는. 여기서 우리는 교회에 두 가지를 봐요. 하나는 우리 교회는 우선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아주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교회.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된 다음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그래서 교회의 신약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개라 그랬죠.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거룩이다. 이걸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떠한 죄인도 손가락질하고 수근거리고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다 교회 오면서 모든 죄인을 받아. 그러나 구원 받은 다음에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오늘 자 이 레위를 보면은 14절,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여기는 많은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지. 그냥 세간에서 세금 받고 있는데 예? 지나가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거 다 버리고 따라왔을까요? 많은 얘기가 생략되어 있겠죠. 이건 이제 제자로 부르시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그랬더니 이 마태가 레위가 어떻게 했다는, 일어나 따랐다는 말은 그 세관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이 일이,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직장을 다 버려야 되나, 다 목사 돼야 되나,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동족의 피를 빠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게 합니다. 조금만 마음 나쁘게 먹으면 금방 부자 되는 거죠, 막. 예? 금방 부자 돼. 금방 부자 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레위는 황금알을 낳는 직업입니다. 이거 지금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가고 보니까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일어나 딸랐다는 말에 이걸 과감히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이건 직장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직장은 그냥 다녀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행했던 부정한 것들, 잘못된 것들, 속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려야죠. 그런 것들을 버려야죠.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왜 이렇게 변했지? 왜 이렇게 바뀌었지? 그래서 나중에 점심 먹으면서, 요새 왜 이렇게 바뀌었지요? 나 예수 믿어. 예수 믿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나같이 새 사람 되세요.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이 돈 많이 버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부자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뭐 이런 그릇 저런 그릇 다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게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대단한 학벌과 뭐 이런 다 이런 거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고 깨끗한 그릇,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 쓰세요. 저는 2018년이 여러분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드려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과감히 버리세요. 과감히 다 끊어버리세요. 그게 여러분 올무가 돼서 평생 동안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요. 오늘 기도하세요. 그게 뭔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요만큼 손톱만큼이라도 다 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그렇게 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이 영적인 의사가 되어야 된다. 영적인 의사가. 자, 오늘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여 식사를 했다. 이렇게 막 잔치가 열렸어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레위가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그 직업을 버렸죠. 그냥 매일매일 돈이 막 주머니로 들어오는 건데 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머니에 돈이 막 들어와가지고 1년만 하면 집을 몇 채 살 정도의 돈벌인데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럼 버려야 돼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더라도 버려야 돼요.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큰 잔치가 열렸다 그랬는데 누구네 집에서 잔치가 열렸어요? 그의 집에서 열렸네. 그의 집. 그의 집인데 이 선행사가 헬라 원문에 보면 정확히 누군지 잘 몰라요. 그의 집이.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예수님의 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레위의 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가복음 본문만 읽으면 17절을 한번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마가복음 본문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은 마가복음 본문에만 보면 예수님의 집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집이라 해도 뭐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톰 라이트 같은 이 위대한 신학자는 예수님 집이다. 예수님 집. 그런데 누가복음 5장 29절 병행구절이죠. 병행구절과 같이 읽으면 예수님의 집이 아니고 레위의 집인 것이 거의 분명히.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는 레위의 집이라고 그냥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의 집. 그래서 이 톰 라이트가 왜 이렇게 얘기했나 이해가 안 돼요.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누가복음 5장과 함께 읽으면 이게 레위의 집입니다. 레위의 집. 예.
자, 그러니까 레위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소명의식을 갖게 된 거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남은 인생을 뭘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이 소명의식의 소명, 부르심에 대한. 레위는 즉시로 자기의 집에서 큰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여기 예수님도 초대했고 제자들도 초대했지만 누구를 초대했어요? 자기 친구들인 세리들을 초대했고 당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을 다 초대했다 그랬습니다. 이걸 잘 성경 잘 읽으셔야 돼요. 자, 왜 이랬을까? 레위가 구원받고 하나님 그 돈이 많잖아요. 돈 가지고 집 다 개방하고 돈 엄청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잔치를 열어가지고 자기 친구들 세리들하고 그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은 사람을 잔뜩 초대하다가 예수님과 제자들 모셔놓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잔치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잔치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 세리들을, 죄인들을 이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한 것을 상징적으로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그걸 보여줘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난 이 돈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내 기도합니다. 좀 믿음 있는 사람에게 좀 하나님 돈을 많이 주세요. 믿음 있는 사람. 예?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 레위가 그 돈을 가지고 이 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예수님 만나게 하는데 쓰잖아요. 예수님 만나게 하는데 세리들 죄인들 손가락질 받은 사람 다 모아서 자기 집에 이날 열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 잔치를 여는데 돈은 얼마나 들었겠으며 준비하는데 자기 집을 다 개방하고 한 번만 했다고 한 번만 나왔지 이걸 몇 번 했는지 우리 알 수 없어요. 예? 상당히 많이 계속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자, 이렇게 이 죄인들을 치유하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구원하는데 이걸 다 지금 이렇게 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복을 받게 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 세상을 구원하고 죄인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에 하나님 드리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 다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 되면 만변하지 마세요. 예? 11조를 100만 원 벌 때는 10만 원 내다가 1000만 원, 하나님 복을 줘서 1000만 원 주면은 100만 원 내기를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워서 그 다음부터 잘라가지고 편법으로 뭐 50만 원. 이렇게 어리석어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 확 막아버려요. 그럼 그 다음에. 예? 하나님 주시겠어요? 죄 짓는데? 돈 주면 더 죄 짓는데 주시겠어요? 확 없애버려야지 하나님이. 100만 원 줄 때 오히려 11조 제대로 할 텐데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 이렇게 어리석어. 여러분 그런 분 한 분도 없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또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줘요. 이 지금 예수님이 보니까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 사람들은 이 율법주의자고 막 다 죄인이라고 욕하잖아요. 저 세리놈들, 저 나쁜 놈의 새끼들, 죄인들, 저것들 장기들, 죄인들, 저것들 막 이 자기들은 막 굉장히 경건하고 깨끗한 척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저 양반이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 무슨 죄인들하고 섞여서 밥을 먹네. 이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는 유대인들은 절대 다른 사람 밥 같이 안 먹어요. 내가 같이 밥을 먹었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줬다는 얘기예요. 식사.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잖아요. 예?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온다 그러니까 베드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바울한테 바울이 내가 굉장히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죠. 네가 왜 미선을 하느냐? 예? 이방인들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네가 앉아서 같이 밥을 먹어야지. 예루살렘 교회 율법주의자들이 온다고 거기 도망간다든지 바울이 베드로가 바울한테 큰 책망을 받았다고 거기 갈라디아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 자,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예수님을 비판을 했어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림이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어찌하여. 그러니까 첫째는 뭐예요? 어째 네가 저 죄인과 세리들을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런 말이 여기 들어가 있죠. 두 번째는 또 이유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이 경건주의 때문입니다. 소극적 경건주의. 그게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금하고 있는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하지 않고 부정한 음식 먹지 않고
또 부정한 인간들 만나지 않고, 부정한 인간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죄인들. 그들을 만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경건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 제가 이 말씀할 때 꼭 우리나라 그 옛날에 선비들이었던 시조를 하나 이렇게 주잖아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뭔 까마귀 뭘 세우나니 총파에 조이시스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아, 이렇게 시조를 외워놓고 지는 술집 가고 기생집 가서 그 짓하고 놀면서 시조는 더 못 떨어지게 하나 쓴다. 그러니까 이들의 경건주의라는 것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만지지 않음으로써 더럽혀지지 않는 경건주의예요. 굉장한 소극적인 경건주의입니다. 유대인들. 저들은 죽든 말든 지옥 가든 말든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예. 저 다 필요 없고 나는 저들과 더러우니까 청파에 조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더러. 까마귀 있는 곳에 가면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예? 연탄광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뭐가 묻어요? 연탄재가 묻고 시커매지고 얼굴도 자기 덩어리가 묻고. 아, 이러니까 이걸 소극적으로 분리야 분리. 그래서 시체는 만지지 않고 더러운 곳은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지금 와서 어떻게 하시고 있어요? 오셔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시체도 안수하고 관도 만지고 소리병 여자도 만져서 안수해서 고치고 죄인들을 막 만져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예수님이 막 만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님 만지는 것마다 예수님이 오염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력에 전염이 돼. 그래서 더러운 것들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경건이에요. 기독교의 경건. 한때 기독교도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기독교 경건을 금욕주의로 해석한 거예요. 금욕주의. 그 중세 수도사들이 다 버리고 저 광야에 들어가서 금욕 생활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금욕주의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하고 있는 걸 모르고, 하여튼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좋은데 잘못된데 기독교는 금욕주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금욕주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즐기고 여기 인생을 살게 하는 거지 뭐. 쾌락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금욕주의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17절에 기독교의 핵심을 말합니다. 핵심.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뭐라 그래? 나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사실은 암 말기 환자예요.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다 죽고 있는 자들이야. 그들에게 진짜 의사가 필요한데 그들은 자기들이 뭐라 그래요?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런 죄인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병자인데 저 죄인보다 더 더러운 병자야. 예수님 보니까 회칠한 무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자기가 무슨 건방진 것처럼 이 경건한 것처럼 이러고 살고 있어요. 아마 21세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이 교회 안에 이제 뭐 목회자, 뭐 직분자, 뭐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 이제 뭐 저도 포함될지 모르고 예수님 보실 때 저 뒤에서 머리도 못 들고 겸손하게 섬기는 성도님을 더 아마 예수님 높일 거예요. 높일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해. 의사 앞에 갔어요. 자기가 병자임을 인정해야 의사가 고치지. 예? 아, 이 진단에 당신 빨리 수술해야 돼. 암 걸렸어. 아이, 나 건강해. 말 안 듣는데 이 사람 어떻게 고치겠어요? 자기 건강하다는데 뭐, 의사 필요 없다고 가면 그 사람 좀 이따 죽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 의사가 필요해. 내가 병든 자를 고치려는 의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의인은 진짜 의인이란 얘기가 아니라 자칭 의인이야. 바리새인들처럼 자칭 의인. 예수님 보실 때 누구라고요? 독사의 새끼들인데. 독사의 새끼. 그 마음속에 죄가 득실득실한 독사의 새끼들인데.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성전에서 기도할 때조차도 손 들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저기 있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십일조도 내고 금식도 하고 이렇게 교만하게 기도를 드렸는데 세리는 저 밑에 들어와가지고 머리도 못 들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 누구의 예배를 받아주신 누구의 예배를 그 세리의 예배를 우리 예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자칭 의인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고 병자를 고치러 왔다. 여기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고 이 사람들을 고치러 온 나는 영적인 의사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주님이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어울려 다니고 안수해주고 만지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 다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치유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워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고 이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에요. 어디 저 산속에 들어가서 저 수도사들처럼 옛날에 건물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자기 혼자 금욕생활하면서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바리새인들의 소극적인 경건주의예요. 교회는 세상에다 짓는 거예요. 죄악 세상의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자기 혼자 떨어져서 명상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시잖아요. 직장으로. 여러분 최전방으로 가시는 거예요. 최전방으로. 저는 여기 군수사령관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차원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고 실제 전투부대 용어는 여러분이에요. 예? 전방으로 오늘 가시는 거예요. 이야, 비장한 각오로 가세요. 기쁜 마음으로. 거기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같이 이야기하고 밥 먹고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요 병원이에요. 영적인 병원. 여기 오면 치료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치료해. 제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설교를 하게 하셔서 치료하세요. 또 성령을 통해서 직접 치료하세요. 그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예? 이 병원의 의사예요. 여러분들의 의사. 저만 의사가 아니라 여러분도 의사예요.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여러분에게 맡겼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환자들이 들어오면 여러분 여기서 같이 구형예배도 드리고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같이 영화도 보고 등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얘기하면서 만나고 가까워지고 친해지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네? 나 혼자 떨어져서 자기 혼자 가서 나 혼자 기도나 하고 나 혼자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거는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물론 그런 경건이 중요해요. 거기서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바로 이 세상.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그랬지. 언제 네 저 산속에 빛이라 그랬습니까? 세상에 들어가야 돼요. 바리새인처럼 분리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죄악의 현장에 들어가고 죄인들과 만나고 만지고 시체도 만지고 더러운 것들도 만져서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거룩한 손으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병든 것들을 치유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구원하는 우리 아영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연약한 자하고 질그릇 같은 존재이오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몸, 주님 너무 사랑해서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 나 혼자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런 소극적인 경건주의에서 탈피해서 이 죄악된 세상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만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장사하고 사업하면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